네, 이 나무는 팥꽃나무예요. 그 팥죽 할 때 그 팥이요. 색깔이 좀 붉은빛이 나나요? 아마 봉우리일 때 좀 그렇게 비슷하게 읽어보세요. 봉우리, 저 안에 보이는 봉우리들이 약간 검붉은 색을 띠긴 띄어요. 얘네들은 원래 바닷가에 주로 산대요. 그래서 조기가 많이 잡힐 때 이 꽃이 핀다 그래서 조기나무라고도 한대요. 어부, 바닷가 마을에서는. 이렇게 보라색을 띠고 있고요. 그 옆에 조금 큰 나무 있죠? 얘는 수사해당화예요. 아유, 근사하죠? 원래는 꽃들이 계절별로 차례차례 펴야지 정상인데 올해는 한꺼번에 다 폈어요. 그래서 이 수사해당화는 저희 집에, 저희 집 미니 정원에 얘하고 또 한 그루가 더 있어요. 저기 보이시죠? 네. 이쪽 그루가 있어요. 그래서 얘네들 덕분에 이 계절에는 아주 화려한 정원이 돼요. 수사해당화는 요새 많이들 심어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예쁘죠? 네, 얘는 수사해당화라고 해요. 그래도 아침 기온은 좀 차네요. 좋은 하루 되세요.